오늘은 5월 메이저 경매 출품작 문갑 한 점을 소개합니다. 문갑이란 서류나 일상용품, 문방용품을 넣기도 하고 이 위에 보기 좋은 완상용 기물을 올리는 가구입니다. 어릴 때 혹시 할머니 집에서 반짝반짝한 나전 칠기 가구 세트를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. 장롱, 화장대 말고 높이는 낮으면서 좌우로 긴 한 쌍의 서랍장 같은 가구가 바로 문갑입니다. 주로 앉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물건을 꺼내고 올리기에 딱 좋은 높이지요. 또한 창 아래나 벽 한쪽에 길게 배치해 비교적 천장이 낮은 한옥에서 벽면의 여백을 시원스레 살릴 수 있었습니다. 이 문갑은 불구스름한 테두리 안에 나뭇결이 도드라진 검은빛 문판 5짝이 전면을 채우고 있습니다. 문을 여는 방식이 독특한데요. 이 가운데 딱 한 칸 너비만큼만 홈이 좀 더 깊게 파여 있어요. 위로 살짝 올려 앞으로 당겨서 열고 다른 문을 좌우로 밀어가며 사용합니다. 다른 문들도 빼내려면 이 가운데로 밀어 나와야 해요. 이 문갑의 진짜 매력은 문을 다 열었을 때 나오는데요. 많은 문갑들이 상단에 작은 서랍을 두고 아래에는 널찍한 공간을 두지만 이 문갑은 이처럼 크고 작은 공간들이 벽면과 윗면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서랍인 칸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문짝을 들어 올려서 여는 칸도 있습니다. 다섯 칸 문판 안에 이렇게 불규칙적인 공간이 숨겨져 있어서 열어보는 재미가 있지요. 가구는 무릇 사람과 그 사람의 생활을 닮아간다고 합니다. 이 문판을 주문해 제작했을 주인도 이 문갑처럼 반전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. 문을 하나하나 열어 나갈 때마다 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문갑을 K옥션 전시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